자, 일단 남성용 그레이 컬러로 보여드리면 딱 옆에서 봤을 때 아마 인터넷 검색해보세요. 슈콤마 땡땡. 비슷한 예, 수입 브랜드 뭐 2, 30만원짜리 있어요. 비슷한 라인으로. 요즘 워킹화라고 해도 이렇게 날렵하게 나오고 약구가. 그리고 소재가 들어간 게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. 네이비, 바이올렛, 또 천하나 들어가고요. 메쉬 들어가고 또 중요한 부분은 요 앞쪽에 부분, 소가죽입니다. 그리고 또 중요 부위 앞, 코 쪽도 소가죽. 소가죽의 소재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39,500원이란 거고요. 제가 이 부분만 보여드릴게요. 구멍이 송송송 나 있죠? 이게 메쉬 원단이 들어가 있는데 흡한 속건의 기능성이 있고요. 요 메쉬가 잘 보시면 안쪽까지, 아니, 겉에 시원하면 뭐합니까? 땀은 안에서 그렇죠. 나잖아요. 안쪽까지 중요 부위에 메쉬 소재가 딱 들어가 있어서 땀이 났을 때 빨리 흡수, 젖었을 때 말려도 흡한 속건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. 그렇죠. 옆에 싹 봤을 때 안 보이시죠? 근데 이게 키높이 효과가 남성용도 여성용도 5cm 키높이 효과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안쪽의 기능들이 또 오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오중창. 예. 네,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, 오늘은 오중창의 과학까지, 그러니까 편안함,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가져가세요. 일단 아래쪽 아웃솔부터 전부 다 미끄럼 테스트 완료받은 사양부터 시작을 해서요. 파이론 중창, 여기에 기본적인 이 뒤틀림을 방지해드리기 위해서 하드 액션. 텍션으로 한번더 견고하게 잡아드리고, 그리고 아예 충격을 좀 흡수해드리기 위해서 EVA 또 안쪽에 이또 솔을 하나 더 깔아드리면서 인솔까지. 이렇게 오중창으로 편안함도 생겨보시되, 중요한 건 키높이 효과를 같이 보시 아, 키높이가 5cm. 남성용도 5cm. 맞습니다. 꿈의 키가, 우리 남편도 이제 꿈의 키가 완성이 된다는 거고요. 더 좋은 거 이제 많이 걸어 다니는 시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 워킹한지도 또 많이 보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접지력 테스트 다 완료를 했거든요. 그래서 미끄럼 테스트 완료됐습니다라고 해서 이 경사 있는 면에 이 신발을 딱 놨을 때 미끄러 내려가자는 정말 뭐 스파이더맨처럼 철사가 달라붙어 있는 좋네요. 지금 이 러버 아웃솔까지 눈으로 다 보신다면 되게 잘 만든 신발이 오늘 39,500원. 그것도 심지어 팀버필이라는 프랑스 글로벌 브랜드. 워낙 많은 이제 사랑을 받는 브랜드다 보니까 오늘 브랜드면 브랜드, 스타일이면 스타일, 여기 편안함까지 다 가져가시는 날이세요. 자, 지금 야구 보려고 일찍 퇴근한 남성분들, 야구 여신 체이가 신었던 워킹화입니다. 신고 있는 워킹화죠. 저는 남성용이 네이비 컬러 신었는데 워킹화입니다. 워킹화인데 앞코가 이렇게 날렵해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.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,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. 바닥 보여드릴까요? 러버 아웃솔이 들어가 있어서 봄비가 내리고 여름에도 비 많이 내리잖아요. 안전하게 신어볼 수 있고 이겁니다. 키높이가 제가 키가 173이거든요. 키높이가 안쪽으로 겉에서 봐도 티가 안 나죠? 무려 5cm. 그리고 롤링도 부드럽고 이 신발로 걸어주시면 하루에 뭐 5시간, 6시간, 둘레길, 올레길, 제주도 요즘 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. 요거 신고 다니시면 얼마나 편안할까요? 그리고 앞쪽에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 부분이 메쉬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흡한 속공 기능까지 안쪽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우리 뭐 박규현 쇼호스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맨발로 신었어요. 맨발로 신었어요. 맨발로 진짜 신었어요. 이 신발은 맨발로 신었을 때 진가가 나오거든요. 더 더워지고 땀 많이 차는 이 계절에 함께 하시면 딱 좋을 신발이죠. 아니 뒤꿈치도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? 맨발에 신어도 되는, 땀이 많은 남성분들 맨발에 신어도 되는 워킹 하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남성용 보셨는데 컬러는 두 가지예요. 지금 우리 박규현 씨가 착용했었던 컬러 이 네이비죠. 네이비 컬러. 오늘 네이비 컬러 많은 분들 눈독 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레이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어떡하지? 흔들리는데요. 되게 세련된 느낌이 딱 표현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. 자, 이게 남성용 보셨다면 우리 여성분들 신는 모습 바로 보셔야 되는데 최희가 누군데 이렇게 난리야. 우리 남자들한테는 난리 진짜 나죠. 워너비 스타. 자, 최희가 신은 바로 그 선택과 바로 킴버필의 오늘 스니커즈 키높이 워키와 함께하세요. 벌써 그 느꼈을 때 청바지든 딱 이 전체적인 제 발의 각도까지 딱 내려왔을 때 이 쉐입을 보셔야 되는데 요즘에 스니커즈가 대세입니다. 그래서 그냥 일반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오는 누가 봐도 그냥 활동적인 그런 신발의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날렵해 보이는 라인의 신발들이 그야말로 대세죠. 전체적인 킴버필의 이 브랜드력, 이 소가죽에 한번 딱 넣어서 처리해드린 거, 여섯 가지 정말 다양한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이 하나의 소재의 믹스 매치, 그리고 그레이 컬러는 약간 그 요 메탈릭한 느낌이 멋지네요. 되게 시원하면서 진짜 되게 젊은 느낌 표현되는구나라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 이 신발은 신고 걸으셔야 되는 거니까 말랑말랑. 진짜 아니, 이렇게 이 신발이 편안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유연함이 표현되기 어려운 거. 그리고 약간 나이대 있으신 분들 관절 안 좋아서 걷기 힘들어요. 그래도 운동하셔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이런 충격 흡수에 미끄럼 방지 다 되어 있는 이 라인까지. 역시 킴버필이 만들면 사양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. 근데 오늘 방송 중에 조건으로 이 신발이 3만 원대라면 진짜 뭐 명품하우스에 그런 다른 스니커즈 부럽지 않을 정도의 사양으로 오늘 소장하실 수 있는 기회. 벌써 주문은 시작이 됐습니다. 아니, 데님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요. 예쁘죠? 이제 메탈 느낌의 소재
그레이가 한 번 더 포인트를 주고요. 데님에 너무나도 잘 어울린 그레이. 네. 그리고 권수정 쇼호스트가 오늘 다리가 길어 보이는 이유가 안쪽으로 키 높이가 5cm 들어가 있어요. 169죠. 키가. 네. 실제 키가. 그럼 174가 되는 거고. 아. 저는 173이니까 178이 되는 거고. 특히 남성용은. 네. 이렇게 키 높이가 5cm씩 들어가는 거 많이 찾기도 힘드실 겁니다. 자, 가격 정리를 해드리면 요게 아니 한짝 가는 게 아니다. 어이구. 네. 죄송합니다. 한짝이 가는 게 아니라 한 켤레가 묶어서 가는데. 네. 39,500원. 남성용도 가격 동일하게 39,500원. 네이비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. 네. 여성용도 가격 동일해 밑에 쪽에 세 가지 컬러 준비되어 있어요. 그렇죠. 예. 핑크부터 그레이 컬러, 네이비 컬러. 네. 제가 볼 때 오늘 그레이 일단은 이런 또 메탈릭한 느낌의 고급스러운 푹 빠지셔서 가져가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. 그럼요. 무엇보다 이 가격은. 네. 방송 중에만. 저희 오늘 1시간 안 되는 방송이거든요. 네. 지금만 이 가격 조건 열어드릴 테니까 끝나면. 네. 이런 할인 혜택 못 보세요. 역대. 네. 최저가 찬스로 저희가 방송사상 최저가 찬스로 39,500원에 드립니다.